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익동에서 보내주신 리카 브랜드 BL3800이라는 이런 재봉틀이죠. 약한 20여 년 전에 공방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새 리카 미싱의 판매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이런 제품이죠. 이 기계는 특이하게도 이 부분에 이걸 가마라 그럽니다. 가정용 미싱의 바늘을 사용하면서 요 가마는 공업용 가마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의 고장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다가 실리콘을 잔뜩 붙여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실체기가 자꾸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실체기의 근본 고장 원인은 실을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도 빠져나오거나 끊어지는 거죠. 몇 바느질을 하다가 끊어지는 것은 여기 지금 기어의 벨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실체기가 탁 채지면서 위실이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기계를 살펴보니까 요걸 북집이라 합니다. 공업용 북집이라 그러는데 북집 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용 북집으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부분을 톱니라는데요. 이 톱니를 타이밍에 맞지 않을 때 톱니 두 개를 나사를 풀어서 이 밑에 가마 훅에 바늘이 떨어지면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떨어지면서 훅 빼쩍 나온 이 날카로운 부분이 바늘 뒷면을 살짝 부딪히듯이 통과하면서 실을 걸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 실이 엉켰을 때이 폴리를 돌리게 되면 역시 이 공업용 가마 타이밍 역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밑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용 북집하고 같습니다. 끼우는 방식 이쪽 홈에 딱 들어가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침판이 되겠습니다. 이걸 침판이라 그러죠. 침판을 그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침판에 나사 두 개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잠가줘야 되죠. 이게 나사만 풀면 침판이 분리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재봉틀 사용에 오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기계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저 전면 커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탈돼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중점적으로 실 끼우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을 한 군데만 잘못 끼워도 박음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봉틀의 고장 원인이 되겠습니다. 몸쪽으로 바퀴를 꼭 돌리세요. 이 폴리를 실체기에 끼워주고 계속해서 실체기에서 이탈되었던 이런 기계인데 앞에서 실을 끼워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한 번에 미실을 끌어올린다면 수리가 완료된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특이한 노루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노루발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홈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런 노루발 사용하시면 기계 금방 고장 납니다. 요거는 니카만에 사용할 수 있는 노루발이 되겠습니다. 램프 교체한 상태에서 옷감을 넣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늘을 꼽고 출발을 하세요. 이게 땀수가 되겠습니다. 바느질 간격이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버튼이 후진 버튼입니다. 후진 버튼을 누를 때는 옷감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뒤로 쭉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뒤로 후진을 길게 해야 될 때는 이 버튼을 사용하지 말고 바늘을 뽑은 상태에서 옷감을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요건 지그재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A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지그재그고 한 가지는 이 다이아를 5, 예, 폭이 5mm 나온다고 해가지고 5mm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어있습니다. 예, 이 실책이 끊어지지 않죠? 예. 그 다음에 B에 옷감을 이어주는 바느질. 예. 땀수를 촘촘하게 놔주면 누빔 바느질. D에는 세발뜨기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착되는 모든 기계들은 예, 윤태영 제가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 수리가 가능합니다. 예, 한 25년 된 리카 미싱의 BL3800번 예, 수리를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